너 죽은 그 남자랑 무슨 관계야? 어? 아니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돕고 싶다고 했잖아. 네가 준 케이스들 의뢰인들 만나봤는데 다들 채훈이라면 학을 떼더라. 왜? 기분 나쁘고 집요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거의 잘린 거나 다름없대. 게다가 전과도 있고. 혐의가 뭔데? 스토킹. 저기 선배, 나 잠깐만. 한 변호사님. 갑자기 왜 그래? 괜찮아? 아니. 어? 내가 구원해준 거야. 한 변호사. 아, 나 상담센터에 진짜 재밌었는데. 다들 절실하고 막막하고 외롭고. 그중에 나연주가 제일 절실했어. 뭐 그래도 나는 기꺼이 매번 그 여자한테 내일 살 이유가 되어주었지. 아니 난 그 여자 인생을 구원해줬는데 지가 감히 나를 밀쳐내? 그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아우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헛소리를 길게도 하네. 진짜 궁금하다. 이 여자가 여기서 빠져죽으면 어떤 표정 지을지. 근데 잘 들어 사진사님, 이번엔 진짜야. 이 여자가 여기서 죽는 꼴을 보든 나연주를 데려오든 선택해. 알겠어. 나랑 같이 가. 쓰지 말고 나연주 데려와. 진짜 좋아한다는 건 상대가 불행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야. 너처럼 불행한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대리가 빙이 말고 너 같은 악기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알려줬던가. 뭔 소리야? 본래 죽었던 방법 그대로. 다시 죽으면 돼. 그러니까 구원이니 사랑이니 개소리 하지 마. 넌 그냥 범죄자 새끼야. 한복 씨 괜찮아요? 나예요. 사키준 씨 괜찮아요? 사키준 씨, 나 그거 빙의죠. 빙의 됐던 거죠. 이제 괜찮아요.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혹시 내가 무슨 짓 했어요? 아니요. 그럼 혹시 내가 사람들 다치게 했어요? 아니요. 그럼 혹시 내가 서기주 씨 다치게 했어요? 아니요. 다행이다. 혼자 남은 밤이 익숙하지 않아. 우리 그냥 밤 산책 나왔어요. 맛이. 밤 공기 좋죠. 너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
안 돼요. 밟지 마요. 채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윤소명 씨 교통사고 냈던 악기도 아직 못 잡았어요. 그리고 보미 씨는 한번 빙의됐었으니까 악귀들이 더 달려들 거예요. 괜찮아요. 나도 이제 소금쯤은 챙길 줄 알거든요. 근데 어디 가요? 찾은 건 출근하는 목장인데? 아, 저도 일하러. 어디요? 보미 씨 가는 곳. 여든 바람 부딪히는 입소리 속삭이는 작은 새 둘, 서기준은 한봄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봄은 귀신들로부터 서기준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셋, 두 사람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40cm 이내로 떨어지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넷, 기아는 서기주가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선배님, 아 이거 채은 사건이랑 같은 케이스인 줄 알았더니 그냥 단순 투신 소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현주 씨는 내일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겠답니다. 오케이. 야 근데 저 봐봐, 저 남자 여자를 구하려는 게 아니고 밀려하는 것 같지 않아? 어 그냥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잘 좀 봐봐. 근데 저분 변호사님 아니에요? 한 변호사님? 한 변호사님이 여기 왜 서기? 야야 이거 서기주 맞지? 어 그러네요. 야 잠깐만, 이 사람 사건 현장에도 왔었어. 에이 그냥 관종 아니에요? 그 코난놀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서기주 씨 신원 조회한 거 있지? 그거 좀 가져와 봐. 예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 보디가드 노릇 고마웠어요, 서기주 씨. 내일 봐요. 왜 이래요? 아, 오늘 제가 보미 씨 불침번 할 거예요. 그 친구분 오면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니 근데 서기주 씨는 영업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헤드 졌는데. 해요. 오늘 손 없는 날이라. 그래도 귀객 오면 알려주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봐요. 서기주 씨. 왜요? 귀신 있어요? 같이 잘래요? 저기 밖에 소파도 있는데. 멀어요. 40cm 한참 밖이야. 걱정하지 마요.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왜 아무 짓도 안 해요? 왜 아무 짓도 안 하지? 아니 유별한 남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뭘 좀 해야 정상이 아닌가? 서기주 씨 자요? 진짜 자요? 아니 건강한 남녀 중에 여가 이렇게 같이 자자고 꼬시는데 남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잠만 잘 일이에요? 서기주 씨! 서기주 씨 진짜 자네?
구해주지나 말던가 지켜주지나 말던가 왜 자꾸 설레게 해? 또 고백하고 싶어지게. 서기수 씨 아파요? 귀기예요. 산 사람이 망자의 문을 억지로 열면 생기는 부작용. 귀기? 물수건? 멀다니까요, 거기는. 서기수 씨 괜찮아요? 아픈데 왜 말 안 했어요? 채연 때문에 그런 거죠. 망자의 문은 닫혔는데 망자가 가지 못했으니까. 알았으니까 이거 놔요. 물수건 좀 갖고 올게요, 약이랑.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힘도 없으니까. 어쩌면 나와도 닮아서 지울 수 없어서 조금은 아파요. 네네 그래요. 해줄 수 있는 걸 찾지 못해서 나도 아무나 지켜주고 아무나 구해주지 않아요. 미안해서 얼른 자요. 오늘은 내가 불침번 할게요. 있는 그댈 떠올려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만 35이 되기 50일 전에 사진 찍는 게 이 사진관의 전통이라는 거죠? 서기수 씨. 예? 로봇이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고요. 스마일. 아니요, 이렇게 좀 웃어봐요, 이렇게.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아, 남을 찍어주기만 했지. 제가 여기 앉은 건 처음이라. 안 되겠다, 이 아저씨. 연습부터 해야지. 자, 봐요. 사진은 역시 이 셀카죠. 이렇게. 귀여워. 보미 씨. 네? 내가 사는 세상은 시끄럽고 무섭고 예측 불가해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새로운 경험이네요. 낮보다 밤이 더 치열할 거예요. 짜릿하겠네요. 좋아해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가능한 내일이 있을 때까지 곧 도망갈 남자라도 괜찮아요. 아니 나는 운명이라고 저기 서기수 씨 그때 건 연습이었고 이게 진짜예요. 아무 말 없이 그대를 안아줄게요.
못한 사랑이 그대를 아프게 하고 조금 멀리 돌아가도 난 그대만 있다면 내 시간이 멈추고 내 삶이 끝나도 난 그대죠 운명이죠 날 사랑해줘 그대 맘이 변해서 내가 더 사랑해줄게요 내 곁에만 그대 있어줘요 어, 뭐야? 어젠 연락 한 번이었더니 아니 나는 서기주 씨가 우리가 사귀는 걸 까먹은 줄 알았지 연락하면 일하기 싫을까봐 문 닫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그 전 남친이랑 캠핑 가려고 샀던 텐트 아직 있어요? 네, 있죠. 캠핑 한번 못 가고. 잠깐만. 설마 벌써 질투예요? 그거 두고 새 남친이랑 가시죠. 캠핑. 데이트 신청한 건데. 꼬들면만 먹던 귀객이 있었어요. 입맛도 까다롭고 성질도 더럽고 어찌나 화를 잘 내던지. 그 덕분에 사진관에 안 부서진 물건이 없어요. 조폭이었나 봐요? 아니요. 12살짜리 꼬마애. 설마 지금 12살짜리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걔는 보통 초딩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12살 때 죽을 뻔했었는데 할머니 집 가는 길에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나도 의식이 없었어서 두 달 만에 깨어났대요 그때 할머니가 매일 절에 가서 빌었대요 바보 천치가 되어도 좋고 평생 다리를 못 써도 좋으니까 제발 깨어나게만 해달라고 할머니 기도가 먹혔네요. 대신 여기 영광의 상처가 남았죠? 어디 봐요? 아, 싫어요. 되게 흉해. 우리 봐요. 잠깐 지나가는 빈가 봐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제가 치우고 올게요. 감기 들라.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누군 놀러 가고, 누군 연차 쓰고, 누군
심란해 죽겠는데. 아니 보면 제때제때 정리를 해놓으라니까 이 양반은 진짜 말을 안 들어. 씨. 아니 뭘 맨날 이렇게 보는 건데 뭘? 응? 사진관 앞에 갑자기 고양이들의 죽은 사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선대 조상들은 그것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사진사들이 죽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아이 뭐야 그럼 우리 사장님은 죽으려면 아직 멀었네. 아휴 사진관이 이렇게 평화롭고 사진기가 있는데 아까 여기로 어떻게 들어와? 누구세요? 이게 뭐야? 이게 사진기 어디 있어? 사진기? 어디 있어? 아직 버킷리스트 한참 남았다고 이 씨. 내가 어제 못 보자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12살 때 죽을 뻔했었는데. 웃음 띈 얼굴 그 속에 맺힌 눈물은 어쩌면 나와도 닮아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근데 나도 의식이 없었어서 두 달 만에 깨어났대요. 설마 그래요. 해줄 수 있는 걸 찾지 못해서 널 향한 마음이 찾아와도 나의 모든 시간에 오직 그대 곁을 지켜. 뭐야? 나 찾으러 온 거예요? 그새를 못 참고? 이제 내가 눈에 막 밟혀서 잠도 안 오고 그러자? 정수야. 그거 내 어렸을 때 암형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원이가 알려줬어요? 그 흉터 나 좀 봐도 돼요? 좋아요. 대신 흉하다고 놀리지 마요. 살아있었구나. 서기주 씨. 살아있었어.
맞다. 핸드폰 뺏겼지. 짠. 오빠한테 제일 처음 주는 거야. 꼭 와야 돼. 아, 이 자식 이거. 내 전화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일단 가자. 어, 잠깐. 와, 오늘 또 끊겼어? 나한테 살인 누명 씌운 놈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날 죽였어. 그 새끼 빨리 안 잡으면. 검사님, 한번 검사님,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네가 진짜 범인을 봤다고 말해야 돼요. 잠깐만, 몇 년 전 안진군 별장 살인사건 살해용의자 김연철 맞죠? 역시 맞죠. 악귀. 몇 년 전이라니. 그게 무슨. 나 어제 나왔는데. 귀객님, 지금 몇 년도죠? 당연히 2019년이지. 지금 2023년입니다. 말도 안 돼. 범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고대리님. 사장님 사진을 왜 여기 거세요? 35 되기 전에 사진 찍는 게 전통이라던데. 영정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35 전에 죽었다고요. 앉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보고 싶어서. 서기주 씨. 죽어요?